나는 분석 비교에 걸렸지만 사실은 부동산으로서 큰 돈을 모았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돈 놓고도 못 꾸미게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갔었다. 거꾸로 가도 어차피 보면 관인이 그렇지 못하니까 현재를 노리긴 노리겠지. 현재 노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니까 거꾸로 가버리면 결국은 겨우 왕성한 기운을 전부 떨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계에 가서 들어가는 거죠. 현재 쫓아가는 거죠. 현재는 내 거다. 내 몸에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아리바바와 사실은 교수들도 같다. 그래서 도덕놈 사주나 재벌 사주나 비슷합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무신 계획 계산 모호하는 거 같은 여자 같은 절차의 일의 정제 시의 편제가 되겠죠. 관인은 어떻습니까? 관인은 연에 있는 토는 신금에 약화되어 있죠. 왜냐면 지금은 모두 약화되어서 관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다음 비겁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관인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시에 있는 관은 인투가 같이 붙어있지 않죠. 그래서 관인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비속질적으로 반갑 수 있다. 그럼 반가운 것은 뭐냐? 개수, 신금, 개수에 의해서 팔자가 강해졌죠. 신도 왕하고 제도 세대를 갖죠. 이런 경우 가나다운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의 뿌리가 되는 목이 없죠. 제일의 뿌리가 되는 목이 없고, 그래서 목이 대단히 반가운 목은 바로 왕성한 비급을 뽑아주는 역할도 제일의 사랑이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팔자에 모기방과 모기신의 큰 재물을 제어하시는 원리가 볼에 있는 겁재 또는 눈에 있는 균재란 도구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피민이라는 도구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의학을 지향했었는데 모기방과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한약을 하고 싶어요. 목이 대단히 반가운 사람들은 한약을 하고 싶었는데 인수가 대수 사과에 약화되어 떨어져 있어요. 방금이 급속하게 눈이 약하고 반응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칼이 약한 것도 바로 팔자에서 유하고 수민의 기술을 보고 싶어도 칼이 약해지면 약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시집을 가려면 문제가 많겠죠. 원래 있는 그 겁재가, 원래 있는 겁재는 부모의 자리인데, 부모의 간섭이 결국 뭘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지의 자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자식의 뜻이, 남편의 뜻이 다르지만, 결국 부모의 간섭 때문에 결혼이 되죠. 그러니까 방과 관이 하나라면 하나면 되는데, 얘네에 있는 모토는 인수를 갖추었으니, 뜻이 통하는 남편인데요. 남자인데요.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비겁에 둘러싸여 시에 있는 무토는 세력을 얻었을 때 인수가 없습니다. 나와 뜻을 이루는 힘들고 시집이 참 간략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편제라는 괴를 보았을 때 이것을 들고 오는 도구 이것이 뭐냐? 상관이냐? 시창이냐? 아니면 증인이냐? 증인은 대체로다. 자기 교육, 보다드리는 거죠. 수준에게 이공학문에 가깝다라고 보죠. 이공학문보다는 문학, 문과학문에 가깝다. 그 다음에 뭐, 재성이 숨고 시창이 없으면 재성이
재성을 수준으로 숨었는데, 그럼 재성이란 결국 뭐냐? 무대가 숨었다는 거죠. 시간이 숨었고, 경쟁이 숨었다. 결국은 식상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판사는 식상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아주 적절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식상도 숨고, 뭡니까? 재성도 숨었는데, 숨의 신음이 상과이 되죠. 그만이 기술이고, 진중의 개수가 정제가 동의되죠. 관인은 어떻습니까? 관과 인도 매끄럽지 못하죠. 인성도 숨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인수가 숨어있으니까 결국 조직 사회에 있는 힘들다. 비급이 평안하고 상충이 있으니까, 투쟁성이 있다. 그 투쟁의 속에서 결국 상관도, 재능도, 돈도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펴야 결국은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최치역. 최치역. 원시적인 의미로 최치역이라든지, 그런, 회의 담는 거, 곧, 낚시. 이런 것에서 결국은, 재능이 형성된다. 재성도 숨고, 식사도 숨고 있으면 결국은, 드러내놓는 재능도 못 되고, 그렇게 번 돈도, 내놓은 게 아무 자랑을 못 하겠죠. 숨겨져 있으니까 돈은 많이 만져보긴 보는데, 비급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 돈을 벌어서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일을 너무 하긴 하면 나는 돈 안 된다. 그 다음에, 편제냐, 정제냐 하는 것도 논리라고 하는지, 고팔자는 말이세요. 고팔자에서는 월의 평강이 놓여있고, 그 다음에 인수가 숨어있죠. 관인이 매끄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조직 사회에 힘이 들죠. 근데, 그러면, 식신 생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식신이 일지에 놓여있죠. 식신이 일지에 놓여있고, 월의 편제, 시의 정제가 놓여있다. 자, 월의 편제가, 결국, 정화가, 임수가 짝이 되어버리죠. 편제였을 때는 이 팔자는 들어갔을 때에요. 식신은 뭡니까? 보육시설 재밌는 일인데 하고, 하고 사러 갔을 것이고, 병화 밖에는 지금 모습을 쓰는 부족이 월급이 상승했다. 그래서 조직으로 결국은 간다. 그러나 진급이 된다, 안 된다. 진급이 없다. 결제 원을 제대로 지시면 간다. 그 다음은 뭐죠? 식상과 재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 식신은 뭐냐? 재물 생산하는 부분인데, 이 식상과 재성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다고 노래를 이어서 부르고 돈은 저쪽으로 써받아야 되니까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이렇게. 남자 팔자의 그 팔자의 시의 그 바비 밑에 변이라고 하는 식신의 시에 걸려 있죠. 재는 어디에도 가 있습니까? 연이라고 하는 연의 을묘에 쌓인 무인위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식신 생사가 되긴 됐는데 아까 팔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불이 나도 전부 자기 품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었죠. 불명을 을축이 같은 거. 불균이 벌어지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실컷 노래는 불러서 죄를 생각하는 대기로 비급 속에 묻어나버렸습니다. 결국은 기술업인데 기술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관인이 없으니까 조직 사회하고는 아무 흔적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수가 없으니까 돈은 항문이 불만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덕이 불을 빚다라고 하시겠어요? 기술은 기술이라도 몸으로 고생하는 기술될 것이다. 불이 올 때마다 사람은 공장을 한 개씩 지어가지고 크게 변성을 시켰다. 수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병정만 왔다 타면 이 사람은 공장, 병년에 공장 무조건 하나 짓고, 정년에 공장 한 두 개, 세 개 짓고, 그 다음에 10년만 왔다 타면은 부도 막고, 그 다음에 1년만 왔다 타면 결국 도망댕기고,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세 번을 성공도 하고, 승패도 하고, 사람만당하게 해서, 식신과 재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그 뿌리를 힘든 것입니다.
그다음 또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한 거 있어요. 고발자는 관인이 방생 게 있습니다. 예수가 시의 영마관이죠. 영마가 사이에 대해서 상충이 되어 있고 영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어디가 있습니까? 관목으로 정면머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월에 있는 글자 쪽도 있어요. 무화보, 진중에 무토가 나와가지고 상간이 숭이하죠. 상간이 숭이하다는 것은 동해가 동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관을 그대로 주는 자가 오, 사, 점. 상관을 기운에 대단히 뛰어난 그 사람은 성문, 두뇌, 그런 지리에 그런 것이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도립사회에 가려고 하니까 관인이 매끄럽지 않다니까. 진중이나 대상들이 자유롭게 힘들어. 그리고 숙생생계를 가보고 싶은데, 숙생생계를 얻었습니까? 상관생계를 가보려고 하니까 너무 떨어져가 있죠. 백마로서 백인밥으로 많이 떨어져가고 있죠. 제가. 상간과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부득이 지금은 뭐로 가고 있다. 상간만 쫓아가자. 상간만 쫓아가는데, 돈해가 탁월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시인도 좋고 학자도 좋다. 그렇게 된 경우는 상간으로 가는데, 결국 어디로 갈까요? 현재로 결국 다 가보고 싶은 거겠죠. 현재의 외로가 있었듯이. 부일. 지금은 뭐, 우리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 근데 결결 하나라도 같으니까, 결기 하나가 같아진다는 것은 어찌됐든 좋다, 이 말이에요. 결기 하나라도 같아진다. 생리한 기름이 반쪽을 입으니까, 최소한 FM으로 결린 지도자를 해먹더라. 그 다음에 남자 각자. 식상과 재성을 떨어뜨립니다. 제일 먼저, 귀의 예수의 관을 한번 찾아보면, 관이 없죠? 관이 되는 목이, 그 다음에 인수는, 월에 있는 변신합으로 해서 역할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신생계를 쫓아가야 되는데, 식신생계의 상, 월의 상관, 연의 식신, 시의 식신이겠죠. 그리고 그 식신들이 대부분 뭘 생산하고 있습니까? 현재냐, 전제냐. 경제를 생산합니다. 지금 발달은 기질적으로 자기가 위에 힘이 있으니 위에 힘이 있으니까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긴 하는데 대운과 상황이 불리해서 진급이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아마 진급이 의미 없는 영업이라 이런 걸 가져오는지 한다고 봐요. 인수와 관의 상식이 배운과 속단이 시신생계를 이루시는 속단이 아닙니다. 그러기 세월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식상, 특히 앞에 사주를 보면, 사주를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관과 임의 위치를 보라. 그놈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가 또는 그놈이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두 다음 두 번째 식신이나 상관이나 편의는 부득이 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편의는 식상과 경제, 편제. 편제라고 하는 이 두 골목하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요 놈이 발달되면, 식상만 발달되어 있고, 재가 약하다는 얘기. 지능은 탁월한데, 돈 창고가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가 왕성한데, 식상이 약하다는 얘기. 재주 없이,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을 지켜놨다. 그럼 요 놈들이, 어느 것이 지배적으로 살고, 어느 것이 반가운 것인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하나의 경호로 쓴다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요 둘 중에 요거는 만인이 완성하여 격을 이루어서 세례가 견디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 방법을 타협하는 것이 좋고 반갑다는 것은 결국 요 놈을 채택하기엔 내가 너무 불리함으로 요 놈이
폐지든지 어떤가든지 시계에서 뭐 경찰서는 있는데 안에 건물을 안 한다든지 그런 모양이에요. 내가 직장이라고 들어갔다 타면 잘 없어요. 많은 게 깨져버리고. 그래서 격이 올바로 갖춰졌다는 것은 아님이 원만하게 갖춰졌다. 이게 흐트러졌을 때는 바로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미지근히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빔밥국수도 완전 잘못 비빈 비빔밥국수. 요 중에 하나라도 좀잘 비비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그걸 하나의 격으로 삼아요. 호시탐탐. 요놈의 형태를 갖추고 이제 조이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그것을 그들이 지금 상황을 본인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요놈의 결이 쫓아갈 수 있다는 무조건 갑니다. 또 관인이 지배적으로 이럴 때도 이런 사람 요런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 골목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기본적으로 미리 잡아놔요. 근데 이걸 이제 해보다 보면 이렇게 비빔밥들이 나냐 반은 여섯 먹고 이는 여섯 먹고 식은 여기서 쟤는 저 부수에 대본에 답 없다는 건 우리 아주 답 없다는 답을 알고 거짓말을 잘 답이 있다고 요것만 염두에 두고 나가면은 직업 그 다음에 직업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의 관심 직업 다음에 그 학문적인 전공을 사업할 때 돈을 벌이 부족한 전공을 사업할 때 그 다음에 재물을 등급하는 것도 요소에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격공용신을 가지고 음침을 자꾸 끼워 맞추면은 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소가 안 돼요. 사주를 볼 때마다 아내 사주는 관인께 아내 사주는 색신 경쟁께 그러신다. 다 원래 그 질문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왔는데 난 정말 틀어야 되나 모르겠네요.